아, 네, 여러분들 운이 좋게 다른 한 분께서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또 촬영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이야기도 한번 듣고 머리도 예쁘게 도와드리면서 같이 한번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혹시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원하시는 머리 모양 있으세요? 대충. 알아서요? 대충. 그 이왕 하는 거 멋있게 하면 좋잖아요.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노숙 생활을 하시게 되셨어요? 개인 사업하다가 안 풀려가지고. 아, 사업하셨었구나. 네.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. 아, 그러셨구나. 생활하시면서 가장 뭐 힘든 점이나 불편하셨던 건 없으세요? 처음에는 사람들하고 못 어울려가지고 힘들었었는데. 아, 여기 같이 계시는. 네. 근데 지금은 이제 친해지니까. 아, 그래요? 네. 좀 나으시구나. 보시면 여러분들 머리가 여기가 안 잘려 있어요. 지금 이 부분 조금 아쉬워서 멋있게 해드렸어요. 옛날에 혹시 취미가 있으셨어요? 네, 축구 좋아했습니다. 축구요? 네. 옛날엔 조기 축구회를 한 10년 가까이 했으니까. 아, 그러셨구나. 아프신 데 어디 없으시죠? 이거 하시면서. 예. 여기 있으면 많이 싸워죠, 사람들. 저게 일상이에요. 저게 정인가요? 저러다 또 돌아서면 또 웃고 그래요. 아, 그래요? 또 하이하고 웃고 그래요. 근데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좀 무서웠거든요, 처음에 저희가. 화내실까봐.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? 아니, 좋습니다. 수염 조금 정리해드릴까요? 예, 예. 네. 수염을 다 밀어드릴까요? 아니면? 예, 다 밀어. 아, 고개 쫙 들어주시고요. 저희 이제 자주 올 테니까 오시면 인사 좀 해주세요. 예. 고생하셨습니다. 아니, 수고하셨습니다. 네.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? 생활하시면서 가장 불편한 점이 뭐예요? 아무래도 저 깜짝이가 들긴다. 허리가 아프시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? 허리가 아프죠. 허리가 아프시죠? 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하다겠지? 감사합니다. 깔고 주무시고요. 이거는 저희 캐리어인데 통째로 드릴 거예요. 이거는 제 마스크예요. 네. 마스크 항상 끼고 다니시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주무실 때 있잖아요. 네. 여기 맨 아래 보면은 그 입는 패딩 할 때 여기 위에서 이렇게 주무시고, 이번에 여름에 오시니까 기능성 체에요. 땀 잘 닦아서 다니시고. 이거는 저희가 준비한 약이에요. 허리 아프실 때 약 드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그리고 갈아입으세요. 네. 아시죠? 저희 이렇게 그 준비해 주신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만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? 네. 신경 써줘서 감사하다는 말밖에 뭐 안 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 네. 건강하시고 다음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네. 이 프로젝트와 같이 함께하고 싶으신 많은 기관과 저희도 주변인이 있다면은 여기 아래쪽에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회신을 드려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서울역 말고도 전국에 계신 노숙자분들과 도움이 필요하신 다른 분들께 저희가 도움이 닿는다면은 그날까지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금강연화였고요.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안녕!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! 뿅! 이렇게.